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이해 대형연 기사 방지 기술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문제 첫 번째 문제. 자, 직렬 연결할 때 그죠? 지금 집중률이 사이클론이 85, 그다음에 전기가 96인 직렬 연결 시총 집중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직렬 연결 시총 집중률은요. 어떻게 계산하냐? 1 빼기 1 빼기 첫 번째 집중률, 1 빼기 두 번째 집중률 이렇게 계산하죠. 그다음에 나중 농도. 총 직렬 연결 후 나중 농도는 처음 농도에 1 빼기 첫 번째, 1 빼기 두 번째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여러분 공식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총 집중률 물어봤으니까 이 공식으로 대입을 하면은요. 1 빼기 1 빼기 0.85, 1 빼기 0.96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랬더니 0.994 나오네요. 자, 퍼센트로 하면은 100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99.4%.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자, 42번 후드 형식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요 문제는 연습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우리 연습 문제 몇 번에 나오나요? 네, 4장 환기 통풍의 챕터 1 연습 문제 내용 문제 1번이죠? 그죠? 자, 개구면 제외하고 발생源 전부를 에워쌌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그 안에서 발산되고 개구면 주변의 벽이 라운지 역할을 하고 그죠? 측벽은 외부로부터 분기류에 대한 방해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죠? 요 내용에 해당하는 건 누군가요? 네, 바로 네, 부스형이에요. 그러니까 부스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후드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요거 부스형 후드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나머지 후드 내용은 제가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만 주시고요. 네, 2번이 정답입니다. 43번 문제 볼게요. 자, 송풍기 유형 문제. 자, 요 문제는 누구냐? 자, 후향 날개형을 변형시켰대요. 그죠? 자, 후향날개형, 요걸 이제 다른 말 우리 터보형이라고 하죠. 터보형 변형시켜서 만든 게 뭔가요? 바로 네, 비행기 날개형 익형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봐도 여러분, 아, 익형이구나. 비행기 날개형 2번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원심력 송풍기 중에 효율이 가장 좋다는 거,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44번 볼게요. 자, 이 문제 여러분, 우리 응급 코로나, 양극 코로나, 이거는 여러분 신유형 처음 나온 문제라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해설에다가 넣어놨는데, 응급 코로나, 양극 코로나. 두 가지 비교를 하면은요. 자, 일단 얘는 어디에 쓰나? 산업용, 공업용에 써요. 얘는 가정용에 써요. 그러니까 가정용에 쓴다는 얘기는 보통 공기청정기 같은 공기정화에 쓰게 되는 거예요. 집진이기 때문에. 그죠? 일반 가정용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우리 이 응급 코로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응급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개시전압 낮고, 그 다음에 불꽃 개시전압 높고, 전개 강도가 강하죠. 얘는 약해요. 그러니까 전개 강도가 강하니까 집진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집진 효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오존이 발생해요. 근데 가정용에 오존 나오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가정용에 오존 나오면은 이거 몇년 전에 기사에서 문제 된적 있죠? 그죠? 공기청정기에서 오존 발생한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개 강도는 약하지만 오존이 발생하지 않는 양극 코로나를 가정용으로 쓰는 거고요. 응급 코로나는 이거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강도가, 전개 강도 센 거, 집진 잘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 특징들은 제가 해설에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그 표를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응급 코로나 산업용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1번 공기정화용은 가정용이랑 뜻이잖아요. 얘는 양극이죠. 그러니까 1번 틀렸네요. 그죠? 2번 볼까요? 양극 코로나에 비해 전개 강도가 강하다 그랬죠. 틀렸네요. 3번, 불꽃 개시 전압이 낮다. 요거는 맞아요. 아, 요것도 틀렸죠. 불꽃 개시 전압이
높습니다. 뭐가 낮냐? 코로나 개시 전압이 낮아요. 그래서 코로나 개시 전압 낮고 나머진 다 높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5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구형 입자 종말 속도, 그러니까 입자 침강 속도 스토크식으로 계산하는 문제죠. 자, 우리 스토크식 적어봅시다. 18μ분의 D의 제곱, G, 입자 밀도 빼기 공기 밀도. 이렇게 구하죠. 자, 그럼 여기 넣을 때 지금 나온 거 볼까요? 이격 나왔어요. 자, 얘 우리 미터로 바꾸면 2.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미터. 자, 그 다음 밀도 나왔네요. 지금 2400g per liter로 나왔어요. 그죠? 자, 우리 그램을 1100 키우면 킬로그램 되죠? 리터를 또 1100 키우면 큐빅미터 되죠?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로 우리 보통 쓰기 때문에 네, 그램 퍼 리터는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랑 동일하네요. 자, 그 다음에 공기 밀도 나왔네요. 이건 입자 밀도고 공기 밀도는 역시 그램 퍼 리터 나왔으니까 2.19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로 바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점도는 포화주 나왔는데 포화주는 GCMS G per centimeter sec예요. 그러니까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인데요. 자,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우리 1 포화즈 1g per centimeter per sec는요. 0.1 kg meter sec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부 다 뭘로 바꾸냐? 단위를 여기 넣을 때 뭘로 바꿔줘요? 네, kg meter sec로 다 환산하잖아요.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여기 점성 개수도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포화즈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는 얘는 뭐랑 똑같으니까 0.1 킬로그램 미터 세크랑 같기 때문에 자 0.1 곱해주면 얼마로 1.8 곱하기 10의 5승을 이렇게 바꿔주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 구해야 될 거 단위들은 뭘로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다 바꿨죠? 그럼 이제 숫자만 넣으면 되겠네요. 자, D가 얼마?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제곱. 제곱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9.8에. 자, 입자 밀도 2400. 공기 밀도 1.29. 그 다음 18μ니까 곱하기 1.8. 곱하기 10의 5승. 자, 숫자 우리 전부 다 이걸로 단위 맞췄기 때문에 숫자만 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값이요. 3.49 나오네요. 3.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네, 킬로그램 미터 세크니까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0의 4승인 거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요 경우도 여러분 우리 교재에서 어디에요? 1장에, 1장 챕터 1에 연습문제 5번. 그러니까 스토크식 응용에서 표준 상태가 아닐 때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기 20도씨에서 그죠? 20도씨에서 공기 밀도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언급 없다. 표준 상태다 그러면 얼마예요? 공기 밀도. 0도시에서 1.3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표준 그냥 공기의 밀도 그래서 1.2고 표준 상태에서의 밀도가 1.3이다. 그럼 만약에 20도시에서 공기 밀도가 이렇게 안 주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밀도 보정하는 공식 있죠. 온도에 따라서 밀도 보정하는 공식으로 보정하고 나서 구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문제는 밀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